자, 이제 타순 한 바퀴 돌면서 1번 김민석으로 연결되겠습니다. 첫 타석에서는 공 6개 끝에 중전 안타로 출루했었던 김민석인데요. 어쨌든 이번 라운드 통해서 지금 성적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어요. 김민석 네. 선수. 그러면서 아마 자신감도 함께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바깥쪽에 스트라이크 콜이 나오네요. 호주야구는 이 좌우폭 특히 바깥쪽 공은 정말 후하게 잡아주는 심판들이 많습니다. 자, 3 and 2 풀 카운트. 네. 타이밍 좋았는데 네, 떨어진 거 잘 보고 치긴 했는데 자 중견수 자 중견수 지켜봅니다. 김민석의 솔로 홈런. 와 이게 넘어갑니까? 네. 오. 자 단숨에도 동점 만드는 질롱 코리아. 자 동점 솔로 홈런. 아니 지금 저 공이 저는 맞는 타이밍을 잘 치긴 했는데 아 그냥 중견수 평범한 플라이로 네. 봤거든요. 김민석 느린 거니까 힘을 실어 치긴 했네요. 네. 슬라이더 배워 던지니까 슬라이더 타이밍을 잡아냈어요. 그렇습니다. 자 김민석의 동점 솔로 홈런. 네. 오늘 질롱 코리아가 네. 이 더블헤드 1차전부터 완전 이제 살아났네요 공격력이요. 네.